안녕하세요. 3D 운영교실 제작자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오토바이 구독자 선물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오토바이 받는 방법 모른다고 그러셔가지고요. 다시 한번 영상 찍어드리고요. 받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. 기찻길 옆으로 쭉 가시다가 보면은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. 요게쯤인가? 어디쯤이지? 지하주차장 안 와본 지가 오래됐네요. 자자자, 여기! 자, 여기 보시면은 지하주차장 있죠? 이게 진짜 구멍인지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가보죠. 왔습니다. 네,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고요. 여기 지하주차장에서 차 높이 약간 올려주시면 편합니다. 자, 가시면은 이렇게 내리막길이 있고 람보르기니 한 대가 서져 있죠. 우후, 왔죠? 여기서 저기 골목 있죠? 저기 한 번 더. 비밀의 문 저기 들어가면은 뭐 없습니다, 여러분. 오호, 왔습니다. 그럼 여기서 차를 내려주세요. 내려. 저기 선물 상자가 있죠? 저게 바로 오토바이입니다. 오토바이가 또 가끔씩 해주면 재미있거든요. 요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, 없다고. 오이, 떨어질 것 같아. 뭐 저기 공간이 뭐야? 자, 이거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어! 자, 차 선택에 가시면은 여러분 바로 그 오토바이 어디 갔습니까? 오토바이 오토 찾고요. 오토 다음 누르고 자유주행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토바이 색깔 검은색으로 바꿔주고요. 자, 오토바이에는 그 윌리 기능이 있습니다. 어디 갔어? 오호! 와, 여러분, 그리고 오토바이는 운전자가 날아갑니다. 으아! 잠깐만, 오토바이로 슈퍼점프 내가 안 해봤지? 오토바이 1인칭 요즘. 어, 그렇네? 자, 1인칭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오. 여러분,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, 오토바이는 위험합니다. 실제 오토바이 타시면은, 사고 나면은, 엄청 크게 다치거나 죽음입니다. 되도록이면은 차를 타세요. 차 나중에 크셔가지고. 자, 슈퍼점프 가능할까요? 죽었어요 여러분. 실제로라면 이거 죽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게임으로 하시고 실제로는 차 타십시오. 자, 여기 건널 수 있을까요? 아이고, 죽어. 계단에 박으면 죽는 거예요. 아이고, 지금 내가 봐도 너무 아프네. 죽었습니다, 여러분. 자, 이렇게. 근데 오토바이가 좀 세요. 버스도 날려버려요. 뭐야? 오토바이가 파워가 있습니다. 근데 저거 점프도. 점프도 좀이야 날려버리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렇게 오토바이 받는 방법 알려드렸고요. 오늘도 3D 운영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